제가 97년도에 성균관대를 선택하게 된 가장 결정적 이유는 삼성이라고 하는 인류 이미지, 그 다음 삼성이 지향하는 제일주의가 저희 교수들이 지향하는 제일주의라는 이상과 맞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이 앞으로 우리 성균관대학의 재정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주신다면 향후 10년도 지금보다 더 훨씬 더 발전된 모습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으면 교수진들의 연구활동이 세계 인류 수준, 월드클래스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성균관 대학의 발전은 정말 눈부십니다. 교수님의 논문인 SCI 논문도 89편에서 1,500편으로 늘어났을 뿐 아니라 세입 중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81%에서 44%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렇듯 학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교, 당국, 그리고 동문, 재단이 삼위일체가 돼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노력하신 서정돈 총장님 노력과 동문의 사량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울러서 지난 10년 동안 평균 590억이라는 거금을 들인 삼성재단에 대해서도 경화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성균관대학이 발전해서 세계적인 대학이 되고 이와 같은 추세가 다른 한국의 모든 대학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원 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태열 국회의원입니다. 오늘로서 삼성재단이 성균관대학교와 한몸이 되어서 인연을 맺은 지도 벌써 1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진실로 축하하고 감사드립니다. 삼성재단이 우리 성균관대학에 영입된 이래로 성균관대학은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우길 성천의 기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2010년 세계 100대 대학으로 진입하는 것도 결코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협심, 합력해서 더큰 발전 이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에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재단 영입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온 성균관대학교에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균관대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삼성재단에도 같은 사립대학의 총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의 사학들이 세계적인 대학들과 경쟁을 하고 앞서기 위해서는 기업의 교육 투자가 절실하고 꼭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삼성의 교육 지원은 국내 많은 기업들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성균관대학교의 미래가 더욱 빛나기를 바라며 사람을 중시하는 삼성의 기업 문화가 교육을 통해 이 사회에 널리 전파되고 확산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균관대학교의 삼성재단 영입 10주년을 축하드리며 서정돈 총장님을 비롯한 성대 가족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저는 우리 학교를 선택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장학금 혜택도 있고 훌륭한 교수님들도 계신 데다가 첨단 시설에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는 학업에 전념해서 쓸만한 인재가 되어서 우리 학교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성재단 영입 10주년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학교가 세계적으로 높은 이상을 가지는 학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에 성균관대학교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데 대해서 서정돈 총장님을 비롯한 성균관대학교 가족 여러분께 충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균관대학교는 600여 년의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대학에서 이제는 우리나라 사학의 중심에 우뚝 섰고 앞으로는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기업의 성균관대학교를 위한 투자는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성균관대학교가 배출한 인재가 결의와 인류 사회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하는 동시에 성균관대학교가 세계 수준의 교육 연구기관으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법률학과 7위 학번 국회 정무위원장 박병석 의원입니다. 인류 뒤에는 반드시 또 다른 인류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성균관대학교는 세계 초일류 기업이 되고자 하는 든든한 삼성재단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균관대학이 한국의 으뜸대학, 세계의 유수대학이 될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초일류재단, 한국의 으뜸대학, 이것은 학교와 재단이 힘을 합치면 가능할 것입니다. 힘을 합칩시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성균관대학교가 초일류 기업인 삼성그룹과 10년 동안 함께하면서 대학 발전에 큰 공헌을 이룩하신 성과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균관대학교와 삼성그룹이 손잡고 힘찬 미래를 향해 전진하셔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서는 인류에 기여하는 가장 모범적인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To send my warmest congratulations to SKK University for their 10th anniversary of their collaboration together with Samsung. I'm absolutely delighted to see how well the collaboration has worked out, with many advances being made in nanotechnology, in semiconductors, and also in the medical school. We as Clare Hall are delighted to work together with SKK University, and again, my absolute warmest congratulations for your anniversary. 성균관대학교의 삼성재단 영입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지난 10년간 우수한 인재의 적극 유치, 교육 행정 시스템의 혁신, 국제화 추진, 경영과 재정의 개선 등 끊임없는 변화의 노력으로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기업의 과감한 투자가 대학을 어떻게 변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훌륭한 모델을 제시한 것이며 우리 대학들이 나아갈 길에 대한 하나의 이정표를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 대학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우리 대학들에게는 우수한 글로벌 인재의 양성, 국제적 연구 성과의 축적 등 선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서 국가 발전을 선도하고 세계와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성균관대학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세계 100위권 안으로의 도약, 나아가 세계적인 인류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성균관대학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